깨라. 수증기로 가루가 된 깨를 찐다는데요. 식혀서 깨를 짜면 기름이 70%만 빠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름을 마저 짜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짰던 깨를 압착기 해서 다시 짜는 달인 그 안에는 놀랍게도 아직 기름이 남아있습니다. 한 번만 짜면 간편하고 시간도 짧게 걸리기 때문에 일반 제육소들은 이 방법을 선택하지만 다리는 힘들더라도 좋은 기름을 짜기 위해 두 번 짜는 방식을 고수한다는 것. 이렇게 돼요. 딱딱하게. 네. 신기하대요. 이 깻묵이라 그러는 거죠? 이게 깻묵. 이렇게 참기름을 남김없이 짜내면 비로소 깻묵이라 불립니다. 중국산과 국산깨로 만든 공장 참기름과 비교해 나선 제작진. 비교적 짙은 색의 두 참기름과 달리 다리뼈 참기름 같지 않아 맑고 깨끗합니다. 여기에 어르신들의 입맛을 빌려 전개 브라인드 테스트까지 나서는데요. 아니 얘 다 같은 거잖아. 뭘 거. 다 다른 거예요. 딴 거랄까. 뭐가 제일 고소한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 참기름. 맛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이게 네? 뭐였어? 진짜 여기 제일 오리지널. 요거. 요거 요거. 여기 제일 나. 과연 이분의 대답은? 오 이거. 짝이라도 한 듯 어르신들이 가리킨 건 3번 참기름. 뭐 요거는 진짜 여기 참기름 맛이 나고. 먹어 보니까 입에 넣으면 고소하고 담백하고. 저희가 다른 거 참기름 막 가져오면은 어머니가 짠 거 찾을 수 있어요? 모르겠는데 나는.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임숙자 달인 냄새만으로 자신이 짠 참기름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맞출 수 있을까요? 네 맞출 수 있다. 프로수는 프로수는 한 50% 55% 파이팅. 이 참기름이니 참기름이냐? 달인 냄새가 어떤가요? 쫀내 같은 게 나는 건데? 쫀내? 예. 오래됐다는 거 같아요. 예. 온 신경을 코끝에 모아 모아 신죽을 기하는 모습. 나는데 별 냄새가 안 나. 참기름 향의 미묘한 차이를 잡아내는 달인 코끝 향이 솔솔 불어오는 참기름 중 자신의 참기름을 찾아낼 수 있을런지. 정답은? 3번. 고기 제일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자신만만하게 3번 참기름 외칩니다. 어, 정답입니다. 오. 대단하시죠. 생활이 다니니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냄새 맡아보면 알라? 우린 모르겠네. 됐어. 될도 없지. 근데 어디 맞췄어요 그걸? 아니 오면 고소한 데 가고 다른 거는 별로 냄새가 안 나. 안 나고 하나는 쩐내 나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달인 가뿐하게 미션 성공입니다. 더위 식혀줄 비가 한바탕 쏟아지는 오후. 어디서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풍겨오나 했더니 참기름을 짜내는 동안 어르신들만의 소박한 잔치가 벌어진 건데요. 가짜낸 고소한 냄새 진동하는 참기름 팍팍 뿌려주고 가진 나물 얹어 고루고루 비벼주는데 연기 자리레드 비단결이 이리고 올까요? 오감을 자극하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숟가락 든 두 손 바삐 움직이고 한입 크게 떠먹으니 입속은 이게 웬 횡재랴. 진짜 맛있어요. 그럼 이거 기회란 건 뭐예요? 기회란 거? 공기. 공기. 네? 공기. 이건 뭐예요? 천국. 올 다른 날 합치는 공기. 올 다른 날 꼽는 거. 아니 이거 보고 천국이라 하나 뭐라 하노. 좋은 참기름이랑 나쁜 참기름 이렇게 먹을 때 어떤 게 달라요? 좋은 참기름은 좋지. 좋은 참기름은 꽃순내가 나고 중국산은 그러게 다 들어붙어요. 찌요, 예. 되면 틀리요. 돼지기름 먹는 거면 찐득하지. 예. 명절을 맞아 내려올 자식들을 위해 참기름을 짜려는 어르신들로 북적거리는 가게안. 이곳에는 페트병에서 소주병까지 가지각색 동네의 온갖 병들이 다 모입니다. 가지고 오는 병들도 다 제각각이에요. 물병이 제일 많아요. 물병이. 옛날에는 소주병이 제일 많았었는데 이제 손수들 접수는 어른들이 다른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가이고 소주병이 없어요. 어떤 병이든 딱 맞게 참기름을 따르는 달인. 쉬워 보이지만 깔때기 아래로 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양을 예측해야 하는데요. 달인의 손에서라면 아까운 참기름 한 방울 절대 흘리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달인의 일과도 끝나가고
남이 뭐 어떻게 하든지 포장 잘해가 비싸게 받고 뭐 선물 세트 많이 팔고 이랬다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면은 또